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 차례 소환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최순실은 특활비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세 번째 소환에도 불응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섭니다.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구축해드려서 동조스럽다는 말씀을.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29일, 그리고 어제까지 세 차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소환 끝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사의 성취를 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줄 1억 원을 승인했다는 진술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 직접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며 어제 교정당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